여기에요, 저희 집. 근데 오늘 유독 집까지 오는 길이 짧게 느껴지네요. 잘 들어가. 그럼 저 오늘부터 날짜 세도 돼요? 응? 사귀는 거 아니냐고요, 우리. 팀장님 저 완전 깨져. 촌스럽게 이런 거 막 대놓고 물어보고. 근데 갑자기 마음 바꾸신 이유가 뭐예요? 인생 한 번뿐이라며.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 하고 보고 싶은 사람 보면서 살려고. 내일 봬요. 왔냐? 무슨 일 있으세요? 내가 진짜 큰 죄를 지었다, 봉순아. 수총각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는데. 잘 됐네. 과장님이 책임지시면 되잖아요, 일찬 대리님. 얘가 남의 인생이라고 막 던지네? 내가 그 핀덩을 왜? 죄 지으셨다면서요? 그럼 죄값 치르셔야죠. 너 오늘 날 대하는 태도가 몹시 당당하다. 뭔 일이야? 과장님, 저 이제 모태솔로 탈출입니다. 그럼 전 먼저 잘게요. 내일이 주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첫 데이트가 예상돼서. 팀장님. 봉순아. 여기서 뭐 하세요? 그게... 저 보고 싶어서 집에 못 가신 거예요? 나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렸어. 처음이에요. 남자가 밤새 우리 집 앞에서 저 기다린 거. 그래? 팀장님, 우리 가요. 어딜? 데이트해야죠. 주말인데. 그러려고 밤새 대기타신 거 아닌가? 약 먹어야 되는데. 얼른요. 지금 일주일 아깝단 말이에요. 그럼 봉순아, 부탁 하나만 하자. 혹시 오늘 내가 갑자기 미친놈처럼 굴어도 이해해줘. 갑자기 널 못 알아본다거나. 그래도 오늘 정신줄 놓고 놀아보자, 이거죠? 콜! 가요. 마음에 드는 거 전부 다 골라오세요. 내가 꼴이 좀 말이 아니지? 에이, 그런 거 아니고 제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. 남자친구 골라주고 때깔 감상한 거. 진짜 골라? 응. 아, 그렇게 다 말고요. 하나씩 봐요. 여기 이거 좀 주세요. 예, 이거 다.